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내려 건초 생산이 어려운 환경인데요. 그래서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열풍으로 건초를 만드는 기술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건초는 수분 함량이 20% 미만으로 한우나 젖소를 기르는데 중요한 풀 사료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100만 톤가량을 수입해 씁니다. 수확기인 5월에서 6월 비가 자주 내려 건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폭이 커 축산농가에겐 부담입니다. 수입 건초는 가격이 비싼데 국내산 건초를 안정적으로 먹일 수 있다면 농가에서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22년 열풍 건초 생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수분 함량을 30에서 50%까지 논에서 말린 뒤 걷어들여 실내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20% 미만으로 낮추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건초는 수입산보다 40%가량 저렴합니다. 국내에서 열풍 건초를 생산해서 공급하게 된다면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조사료도 품질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농가 실증 연구로 열풍 건조 효율과 균일도, 건초 품질을 개선했습니다. 400kg에서 1.3톤으로 시간당 생산량을 늘린 공장형 생산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공장형 열풍 건조 생산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건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켜 줄수 있을 것입니다. 열풍 건초 생산 시스템은 현장에 6기가 보급됐는데 농진청은 올해 5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